이 영화는 사야겠다. 타 방송사에 팔렸습니다. 안녕하세요. MBC 편성 PD 김영혜입니다. 조성환이 책상을 탁 치니 심장마비? 22살짜리가? 억하고 뭔지 잡았죠? 응? 그 해 혹은 그 전해 영화 탑10 순위를 봐요. 아, 타이틀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B 컨텐츠여야 된다. 검토하는 와중에 아, A 배급사 패키지는 타 방송사에 팔렸습니다라는 경우도 있고, 작년 최고 성공작이었던 신과 함께의 경우는 공개 입찰을 붙여서 봤는데 네, 저희가 조금 부족했습니다. 그래서 SBS가 잘 틀었죠. 큰 메이저 배급사 같은 경우는 한 작품만 제안 주시지 않고 명절 패키지를 주세요. MBC가 지난 추석 때 군함도하고 불안당을 틀었어요.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패키지였는데 그 해에 성공한 작품 한두 개를 메인으로 내세우고 중간 정도 규모의 작품, 작은 규모의 작품, 세네 작품을 꾸리세요. 좀 빨리 선점하고 싶은 그런 욕심도 있어서 보헤미안 랩소디를 1주차에 보러 갔어요. 그래서 봤는데 너무 재밌고 반응도 너무 좋은 거예요. 그래서 이 영화는 사야겠다.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지금은 뭐 거의 1000만 가까이 됐으니까 사 이럴 텐데, 딱 그 11월 초에 봤을 때는 퀸 뭐 음악 영화고 너무 마니아틱하지 않나, 중간에 약간 동성애 장면도 있고 틀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문이 훨씬 더 많았을 거예요. 이거를 사면서 같이 할 수 있는 특집은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알아보고 이제 회사 내부의 선후배들하고 얘기하다 보니까, 아, MBC가 옛날에 이 중계를 했던 게 있다. 이걸 한번 활용해보자. 그래서 거기서 출발을 해서 그래서 서둘러서 편성을 했죠. 그러니까 영화를 살려고 시작했던 건데 잠깐 좀 네, 빠져나와서 라이브 애들을 먼저 하게 됐고, 네, 영화는 아직 네, 결정을 못했습니다. 사실 편성하는 입장에서도 영화를 막 엄청 많이 적극적으로 사서 틀 의지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어요. 그러니까 보통 저희한테 1년 정도 지나서 제안이 오는데 그 1년 사이에 너무 많이들 다 봐버리시는 거예요. 그래서 좀 아쉬워요. 그냥 전 영화가 좋고 많이 편성했으면 좋겠거든요. 여러분, 1987 비바빠룰라, MBC가 야심차게 준비한 설 특선 영화 많이 기대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